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언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이 가능해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광주 5.18은 제가 제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꿈이었던 저를 이 사회적 공헌에 또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살도록 제 삶을 바꾼 사회적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제 삶이 남아있는 한 결코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도 이런 참혹한 비극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또 상응하는 책임 부과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사회적인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년 5.18 묘역을 찾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